티베트에서 발원한 물은 거대한 강줄기가 되어 황금의 땅, 인도 북동부 지역을 향한다. 신이 준 축복, 브라마푸트라. 그러나 모든 것을 삼켜버린 대자연의 경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강에서 태어나 강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삶 속에서 꽃피어 소박하고 독특한 아삼 문화, 하늘에서 받은 선물을 다시 신께 바치는 사람들. 그들에게 브라마푸트라는 과연 무엇일까? 인도 아삼주 브라마푸트라 강은 남쪽 구와하티에서 동쪽 틴슈키야까지 장장 500km를 흐른다. 해마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재앙과 혼돈. 신의 분노일까? 브라마푸트라 강의 범람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사람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강으로 향한다. 생명을 품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브라마푸트라. 그러나 언제부턴가 변했다. 땀에 흠뻑 젖은 무거운 마음을 아는 어부들은 오늘도 물고기가 아닌 허망한 강만 낚아올린다. 오라. 새벽녘 겨우 잡은 물고기들이 어시장에 가기 전 잠시 들르는 곳이 있다. 지치기는 어부도 물고기도 마찬가지였을까. 물 위에 뜬 물고기들, 혹시 죽은 것은 아닐까. 발로 물속을 휘저어 물고기를 살리는 중. 오래된 전통 방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정신을 차린 물고기들은 바로 어시장으로 향한다. 모름지기 생선은 싱싱해 보여야 제값을 받는 법. 아침에 열었다가 10시쯤 문을 닫는 어시장. 갓 잡아온 싱싱한 생선들. 이곳에는 강이 선사한 풍요로움이 가득하다. 강이 생겨나고 지난 5천만 년 동안 무상으로 받은 선물들. 강줄기에 기대어 사는 이들에게 브라마푸트라는 투쟁이 아닌 순응의 대상이다. 사람들에게 넉넉함을 선사한 강. 브라마푸트라는 섬과 섬을 잇는가 하면
때로는 고립시키기도 한다. 160명이 정원이라는 데엔 수백 명의 사람이 탑승했다. 이 정도면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로 시끄러워야 정상인데 아이마저도 조용하다. 사람들이 향하는 곳은 원초적인 자연의 법칙이 남아있는 문명이 물들지 않은 땅. 그곳에 마주리 섬이 있다. 섬이지만 바다가 아닌 강에 위치해 있다. 섬 인구는 약 20만 명. 면적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인구 밀도. 이곳 원주민들은 대부분 이런 대나무 집에 사는데 1층은 식구가 많은 가축에게 내줬다. 이곳 섬 사람들은 독특한 그들만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벌어지는 잔인한 파괴를 원치 않는 사람들. 자연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섬 사람들의 천성은 집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벽은 동남아시아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로 통풍이 잘 돼 더위를 피할 수 있다. 방을 지나면 곧바로 거실 겸 부엌이 나오는데 섬 사람들은 주로 조상 대대로 이어온 벼농사를 짓는다. 아삼 지역은 남아시아 최대 곡창지대 중 하나로 포르마푸트라의 풍부한 강물은 이 지역을 황금의 땅으로 만들었다. 욕심을 부리자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욕심을 낼 것은 세상에 딱 하나다. 브라마푸트라 강이 주는 평온과 풍요를 사랑하고 지키는 일. 그래서 원주민들은 결코 이 집과 섬을 떠나지 않는다. 힌두교 신 중의 하나인 크리슈나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이곳 섬은 카스트 제도의 변화와 개혁이 시작된 곳이다. 그것은 15세기 한 철학자에 의해 시작됐다. 카스트 제도를 따르지 않기 위해 섬으로 온 사람들, 이분도 그중 한 명이다. 차별과 분쟁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그들이 믿는 신은 어떤 모습일까? 벽면에 걸린 수많은 탈들. 모두 힌두교의 신들이다. This is Narasingha. Half man, half Part of the Vishnu. Narasingha and this Bali, king of monkey. Bhavanat bebohar kora hoy. 인도 고대 대서사시를 바탕으로 하는 가면국에는 여러 신들이 등장한다. 소박하지만 정교하고 세련되면서도 과하지 않은 아사 문화는 절제와 미학이 잘 조화되어 있다. 이들에게 문화는 삶이기도 하다. 오랜 전통을 작품으로 만들려는 사람들. 주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신의 모습을 만드는데 방과 후 수업을 하는 초등학생부터 평생 교육을 받는 70대 할아버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
힌두교 신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코끼리 신인 가네샤. 지혜와 행운을 지니며 장애물을 막아주는 신으로 집집마다 하나씩은 꼭 있다. 사람들 사이에 계급을 매기는 카스트 제도를 거부하며 강이 내주는 터전을 따라 뿌리 내리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디 신이 따로 있으랴. 그들의 품성과 탈의 모습이 많이 닮았다. 에투덕 보나우타 아마 이티아 4일 라기보 아루. 보통 스타팅 오프라 엔딩 오르게 4일 라기보 4일.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할 수 있는 일. 때론 이 일이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아우 할로 나와요. 히키아스 와라미. 바로 제가 마비쇼 바로 우리 바비쇼. 아삼 문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성소이자 수도사들이 거주하는 수도원 사트라. 마주리 섬에는 10여 개의 사트라가 있는데 이곳 섬 사람들에게 종교를 넘어 그들의 자존심이자 명예인 곳이다. 낯선 방문객을 기꺼이 환영해주는 수도사. 사트라에는 반드시 순례용 숙소가 있다. 전국 각지에서 오는 순례객들을 위한 배려다. 사트라 문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장구, 꽹과리와 비슷한 악기를 갖고 연주를 한다. 이들은 수도사이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춤과 악기, 노래 실력을 갈고 닦는 예술인이다. 마주리 섬에서는 카스트 제도를 거부하는 대신 수도에 정진하면서 철학과 문학, 음악과 미술 등 예술 분야의 황금기를 이루었다. 불러간 에칸 거의 두티, 아루 에 솔라투 거의 반 삽건, 아루 에칸 거의 셀랭, 아루 에두 거의 카토르 말라, 아루 에두 거의 모타모니, 아루 에두 바구리 바구리 루프럿 보쿨 플로 말라 타게. This is paguri and it is called bokul phulor mala. 하얀색 천은 순결을 상징하는데 옷은 바느질이 되지 않은 하나의 커다란 천으로 되어 있다. 인도에서 바느질한 옷은 부정한 옷이요, 바느질하지 않은 옷이 정갈한 옷이기 때문이다. 올해 8살인 소년도 혼자서 옷을 잘 입는다. 하나의 긴 천으로 양다리 사이를 감으니 마치 치마 바지 같기도 하다. 사트라에서는 엄격한 금욕 생활은 물론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 남자아이는 5살이 되면 사트라에 입문할 수 있다. 아이는 무엇을 기원하는 것일까? 이곳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소녀는 아직 모든 것이 낯설다. 아이와 마찬가지로 50여 년 전 5살 때 이곳에 왔던 수도사는 아이에게 더 많은 정이 간다. 어른 수도사들은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본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수도사가 된다는 것은 멀고도 어려운 일이다. 이들이 지켜야 할 계율은 무려 70가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평생 독신자로 사는 것과 채식을 해야 하는 것. 그러나 소나 닭을 직접 키우면서 나오는 달걀이나 우유까지는 허락이 된다. 아삼에서 수도사가 된다는 것은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최고의 엘리트 코스. 1676년 사트라가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그 전통은 이어지고 있다. 이곳 사람들에게 강은 믿고 의지할 또 하나의 종교다. 길들여지지 않는 거친 강의 숨소리. 인간에게 축복과 풍요를 안겨주던 강은 이제 인간을 향한 최후의 경고 메시지를 던진다. 이제 많이 믿자. 이거는 소나나 섭로야. 약간 섭돌하게 생겨. 오션 가스보란 오션 오버케어 오사나 산 오션. 오전 무사이잖아.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강이 넘칠 때마다 토양이 깎여 마주리 섬의 면적은 이미 4분의 1로 줄어들었고, 이대로라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후에는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축복을 재앙으로 바꾼 것은 자연이 아닌 인간. 꺼져가는 섬, 무너지는 섬. 그러나 이곳에도 아직 꿈은 있다. 비록 섬에 살아도 마음 많은 글로벌한 아이들이 영어 수업에 한창이다. 그런데 수업을 하다 말고 어디론가 가시는 선생님. 이번엔 수학 수업이다. 커튼 하나로 나뉘는 반. 전교생은 약 30여 명이 가르치는 선생님은 오직 한 번뿐.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각별하다. 학교가 작다고, 시설이 열악하다고 꿈도 그런 건 아니다. 아사 문화를 탄생시킨 후손답게 아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마주리 섬을 나와 육지로 향하는 길. 브라마푸트라는 우주의 신 브라만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녔다. 그 강을 건너며 인도 안의 또 다른 우주였던 마주리 섬에게 안녕을 구한다. 인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 바로 아삼차다. 아삼의 차는 잎의 동면기인 11월과 12월, 1월을 제외하고 항시 잎을 딴다. 연 강수량이 무려 10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가 오는 지역으로 일주량도 많아 차가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아삼차는 두 개의 잎과 하나의 싹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최고의 차는 바로 이 잎에서 나온다. 다른 지역 차밭에 비해 산지가 아닌 평지에서 재배되는 아삼차는 그 맛이 짙고 깊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
능숙한 손놀림. 하지만 아무 잎이나 따는 게 아니다. 수십 년 일하면서 터득한 방법. 손과 땀으로 이루어진 힘든 노동이지만 결코 불평하는 법이 없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고된 노동을 달래주는 노래. 하지만 이 속엔 노동의 기쁨이 느껴진다. 해가 뜨면 밭에 나오고 해가 지면 들어가는 사람들. 이들의 노동 가치는 얼마나 될까? 하루 일당 우리 돈 5천 원 정도. 돈의 가치보다 차의 무게가 더 무거워 보인다. 그럼에도 이들은 일용할 양식을 준 대자연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다. 인도차의 55%, 인도차 수출액의 80%를 차지하는 아삼차의 명성은 도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활기 넘치는 인도 북동부 중심도시 구와하티. 아삼주의 주도이자 주요 상업도시다. 차의 명성만큼 눈에 띄는 차 상점. 아삼차는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사랑을 받고 있다. 아삼차를 파는 노정상. 찻잎은 발효되면 녹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는데 다즐링차는 향이 좋고 아삼차는 맛이 좋다고 했던가. 석회질 물로 인해 인도 사람들은 물 대신 차를 식수로 사용한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차를 마시며 보내는 사람들. 우리기네 아, 아미 바이베도 아미 사도 아마 가볼라기. 나오는 게 아무데 베스 아마 사도 갈. 인도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은 늘 가까운 곳에 있다. 목에 흰 천을 두른 사람들을 선두로 이어지는 행렬. 인도 장례식하면 흔히 갠지스강이 흐르는 바라나시의 화장터가 떠오를 것이다. 아삼 지역의 장례식 또한 강 옆에서 치러지는데 사람들은 브라마푸트라 강의 장례식을 가장 영광으로 생각한다. 죽은 자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아삼의 장례식은 장남의 주관으로 이루어진다. 살아생전 효도를 못했다는 아들. 끝내 한마디 말을 못한다. 그저 사후의 평안을 빌 뿐. 추모객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진케르. 악귀를 물리친다고 한다.
브라마푸트라 강가에서 한 줌의 재로 돌아간 망자. 그 뒤에는 수도사들의 기도가 이어진다. 흙에서 흙으로, 물에서 물로, 대자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순환하는 삶. 그렇게 브라마푸트라는 흘러간다.